직원들이 이 정도를 하게 되면 보통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. 우리 한 거 없어요. 입마개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. 입마개 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점진적으로 나아가잖아요? 그럼 입마개 언제 하는 줄 아세요? 그럼 입마개 언제 하는 줄 아세요? 한 5년 뒤에 입마개 할 수 있을 거예요. 기력이 다 하고 나서. 맞아. 다른 사람을 물잖아요. 그럼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때 이 친구는 아마 꽤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산 것 같아요. 보호자님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? 훈련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, 지금.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를 애 친구에게 애정을 전혀 주면은 안 돼요. 아무것도요. 아무것도요. 교육을 하면서 걔를 혼내고 때리는 사람보다 강아지를 너무 예뻐하는 사람을 교육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. 왠지 아세요?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. 그리고 인정하질 않아요. 그냥 다 용서하고. 아니요. 보호자 스스로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. 보호자님 한번 여쭤볼게요. 이거는 절대 압박하는 건 아니에요. 압박하고 싶지 않아요. 지금 이 친구의 입마개를 다시 할 수 있으시겠어요? 없으시겠어요? 어때요? 네,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. 억지로 하진 마세요. 네. 알았죠? 조심하세요. 보호자님이 이제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은 또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. 네. 줄을 좀 딱 잡고 고개 움직이지 말고 한번 해보시겠어요? 그리고 웬만하면 네. 웬만하면 네. 얘가 으르렁 할 때마다 한 번씩 놓게 되잖아요. 웬만하면 네. 그럼 얘는 정말 빠르게 울려고 하니까 멈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화는 내지 마세요. 지금 보면 그게 훨씬 더 이 친구의 공격성을 높일 수 있어요. 아, 네. 네. 오케이, 일어나세요. 글 생기고 나서 좀 네? 예민해진 것 같아요. 예민해진 게 아니라 예민한 개예요. 절대 이 경험으로 예민해진 게 아니에요. 그냥 갖고 있던 독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네. 우선 입마개 없이 진행을 할게요. 네. 왜냐면 입마개를 하려면 제가 이 친구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. 더 많은 피가 날 거예요. 줄은 놓을게요. 제가 주세요. 아, 이 친구 풀러보죠? 잠가주세요. 앉아주시겠어요? 아마 섣불리 이쪽으로 못 올 거예요. 저 캔들밖에 없나요? 캔들도 무진장 작네요. 아니, 이 캔들 딱 맞는 그 사이즈인데? 어스키랑 진돗개. 누가 그래요? 그 사이즈 저희 그 아는 분들이 어스키는 저 사이즈 딱 맞다고. 봐봐요, 지금 도피가.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들어가면 엎드려거나 누워있어가지고. 엎드려 있거나 누워있는 게 아니라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호자님은 저 친구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또 보호자님 제가 성향은 잘 몰라요. 근데 강아지 이뻐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 애정이 많으신 분 같아요. 애정이 많으신 분을 교육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.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래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죠. 감수를 잘 못하세요. 그래서 걱정인데 하실 수 있어요? 전 이렇게 생각해요. 보호자님 제 입양자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임시보호자의 역할이 사실 영원한 보호자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임시보호자들이요. 임시보호하면서
내가 키울까? 아, 못 키우겠다? 키울까? 이걸 테스트하는 과정이 임시보호가 아니거든요. 저 친구한테는 안타깝지만 지금 제가 저 친구한테 할 수 있는 교육이 지금 제가 겁 많이 먹었잖아요. 지금 이 상태에서 딱 이 환경에서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너무 죄송해요. 우선 우리 작가님하고 피디님한테도 죄송해요. 왜냐면은 어? 이 사람의 방송 분량을 잘 안 뽑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섭섭할 거예요. 근데 할 수 없어. 저희 억지로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런 거 보여줄 순 없잖아요. 그죠? 거짓말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, 진짜로.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. 죄송해요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저 많은 분 죄송합니다. 근데 저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. 합리적으로. 선택은 보호자님이 하는 거예요. 선택은 보호자님이 하는 건데 전 지금 여기는 보호자님이 쟤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궁금한 게 있어요. 다시 데려다 주지 않고 데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? 제가 원래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임시보호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까 이제 그게 희망이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중상호도 시켜서 보내준다, 임보여도.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한 4, 5개월 넘게 동안 보호소에 있었는데 이제 뭐 입양이나 임보 문의가 하나도 없었다. 그렇게만 듣고 이제 임보를 하게 됐죠.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아픈 중성화까지 이제 감수해서 기다린 거잖아요, 저를. 아니, 중성화는 보통스러운 게 아니에요. 그냥 아무래도 수술이니까. 네, 그냥 수술이죠. 이제 고통을 감수해서 기다린 건데 제가 그런 이유로 이제 안 데리고 온다고 하면 또 아이한테는 상처잖아요. 마음이 너무 약하신, 너무 여리신 것 같아요. 그냥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니까 뭐 고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문을 열면은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강아지니까.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. 보호소에 있는 개들이 다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트라우마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그건 너무 드라마예요. 내 개가 불쌍하다, 내 개가 불안하다, 내 개는 이렇다 저렇다 라고 생각하면서 개를 데리고 있는 건 위험해요. 좋지 않아요.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보호자님 쟤는 아마 보호자님이 지금 제대로 보호를 하시려면 아예 애정이라는 거는 아예 싹둑 다 끊어버리고 해야 돼요. 나는 밥만 주고 산책만 하고 응가만 하는 사람, 응가만 치워주는 사람. 그거 이외에 애정을 주시면 안 돼요. 그럼 제가 오해해요. 그리고 그 오해는 또 경계심으로 나갈 거예요. 난 이제 훈련 잘, 이제 솔루션 잘 되고 하면은 이제 평생 그냥 같이 우리 가족으로. 보호자님은 저 친구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고쳐지고 이제 진짜로 아예 입질이나 뭐 경계심이 없어야 진짜 저도 마음 놓고 이제 보내겠는데. 열심히 공부해보자고요. 보호자님 좀 어느 정도 교육도 하고 또 지금처럼 브레이크를 잡는 연습도 많이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